생산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표시 풀카운트. 오익수 킬 넘기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았고요. 홈으로 타자 주자는 2루까지 2루 돌아도 3루까지 3루타 만들어내고 있는 김정주 선수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당겨치기 때문에 그 전진 수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타구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뒤로 너무 훌쩍 넘어가 버리는 3루타가 나왔는데요. 이현규 우익수 뒤쪽으로 깊게 날아가는 타구였습니다. 김정주 선수가 노리고 타격을 한 거라면 정말 훌륭한 타격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황성훈 선수 저도 꼭 투구를 보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는 유격수 키를 넘기는 전투기 안타입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네. 저희의 바람은 아니지만 네 지금 바람은 아니지만 충남대 1번 이현우 선수가 아 투구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안지민 선수의 타구를 아 몸쪽 변화구였는데 이거를 그렇죠. 몸쪽을 잡아당겨서 네. 이현우 선수 참 기술이다. 그렇죠. 다시 한번 당겨치기 때문에 그 전진 수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타구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뒤로 너무 훌쩍 넘어가 버리는 3루타가 나왔는데요. 이현우 우익수 뒤쪽으로 깊게 날아가는 타구였습니다. 김정주 선수가 노리고 타격을 한 거라면 정말 훌륭한 타격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이 살아있거든요. 대단합니다. 자, 남긴 타구 3루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 허민 타자주자 2루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조금은 아쉽네요. 네. 왜냐하면 프로스타인 노볼이었고 안승빈 선수의 지금 오늘 슬라이더 감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마지막에 슬라이더를 던졌다면 3구째는 분명히 헛스윙을 이끌어야 되는 거죠. 짚고 들어올 타이밍에 지금 스윙이 나갔더니 좋지. 풀카운트 1루 주자 2루까지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3볼로 3 풀카운트 헛스윙 삼진. 아 여기서 높은 볼로 사실은 높은 볼 조금 밋밋하게 들어가 어떻게 보면 실투라고 할 수 있지만 황상우 선수가 여기 삼진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위험한 공이었었는데 네, 이 볼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네.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험한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볼입니다. 높게 뛰었습니다. 정승이 초기를 건드려봤고요. 중견수가 제자리에서 공을 잡아냈습니다. 3레어 3루였습니다. 충남 에이킹스가 2회 말 공격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이재영 선발 피처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반대과 집중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루킹 삼진! 높은 쪽 아 대단합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빵빵 꽂힐 때가 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투 스트라이크 헛스윙 삼진! 첫 번째 아웃카운트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있는 황상우 선수입니다. 사실 내가 이재영 선수에게 높은 볼 삼진 두 개를 당했는데 지금 황상우 선수가 나서 그대로 되갚아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분명히 승부를 보기 때문에 황상우 3구 삼진! 깔끔하게 2차자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있는 황상우 선수입니다. 변화구도 아니었습니다. 볼넷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황상우 멀리 보내고 있습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를 넘어갔습니다. 워닝 트랙까지 흘러가는 공이었고요. 원바운드로 펜스를 맞추는 아주 큰 타구였습니다. 3루까지 3루! 들어갔습니다. 황상우 선수도 약 혼자하네요. 네. 마치 이거는 내가 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정말 큰 타구였습니다. 이게 네. 조금만 좌측으로 실렸다면 이건 넘어가는 홈런이었을 것 같은데 바로 펜스 앞 원바운드로 떨어져서 펜스를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3루까지 제 역할을 다 해줬죠. 아, 이 정도면 제 역할을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 3루 주자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오면서 승치로 넣었습니다. 다시 한 점 달아나고 있습니다. 3회 말 순시 로너스의 공격이 길어지고 있네요. 네.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고 지금 네 계속해서 점수를 내고 있는 순시를 내야 또 넣었습니다. 네, 1, 2로 계속해서 득점권의 주자가 나가 있습니다. 변에서 다시 한번 잡아당겼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 3루 주자 여유 있게 홈으로 춤을 추면서 들어왔습니다. 아 정말 여유 있게 홈을 턱하고 가볍게 칩니다. 떨어지는 공격수입니다. 유격수, 3루수 다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공이 뒤쪽으로 빠졌고요. 황상호 선수 3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갔습니다. 응원해주고 와서
저는 매일매일 이야 이번에도 우측에 떨어지는 곡이었습니다. 잘 잡아놓은 다음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식 타고 오익수 김견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우중간 가르는 안타였고요. 타자수 2루까지 자 2루 진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행정은 잘 쳤습니다. 저는 동아리 선수들은 더욱더 힘들 겁니다. 버튼 스트라이크 높은 공 배트를 갖다 냈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송신태 선수 끝까지 몰아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 홈으로 들어오면서 3회에 이어서 넘어갔죠. 플레이가 잔인했죠. 네. 빨리빨리 넘겼어야 하는데 되더라고. 아예 생각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는 높게 걷어 올렸는데요. 중견 따라가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2점까지 모든 선수 들어왔고요. 2점에서 멈췄습니다. 이현호 선수 정말 빠르네요. 중견 선수. 아. 가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연패를 차지하는 승시 오퍼스. 사실 홈런 에이킹스 선수는 대적처럼 패하긴 했습니다만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